エリアルバンデモンと呼んでも、モーモチェンジ、相手、前の負けだ。마지막 남은 어둠의 탑들도 모두 철거합니다. 실은 이번 크리스마스 날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 건데 다들 와주지 않을래? 수줍게 친구들을 파티에 초대하는 정우. 너도 와줄 수 있겠니? 그야 물론이지. 고마워요. 꼭 갈게. 정우의 과거를 이제는 용서해주는 재하. 한편 현실 세계에 나타난 아라크네 문과 미이라몬. 안녕하십니까. 마일보입니다. 예전에 빛의 언덕 사건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저희 집에 오셨던 분이죠? 네. 그리고 여의도에서 있었던 안개 사건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여쭤보고 싶은 일이 많았는데. 리키의 엄마에게 접근하는 의문의 남자 마일도. 그는 빛의 언덕 사건과 여의도 안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죠. 그렇게 사라지는 마일도. 한편 디지몬들을 데려온 아이들. 매튜에게 선물을 준비한 소라. 소라, 화이팅! 테일이는 그런 소라를 응원해줍니다. 울지마 바보야. 알파메일 남자의 삶. 사내의 친누나도 매튜의 팬입니다. 한편 현실 세계에 어둠의 탑을 세웁니다. 디지몬까지 습격. 어둠의 탑 때문에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파티 도중 달려온 아이들. 탑이 무너져서 진화를 합니다. 세상에! 저건 3년 전에 나타났던 그 괴물이잖아! 디지몬 세계로 돌려보냅니다. 아라크네몬이야. 그 녀석은 이쪽 세계와 디지몬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어.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이야? 다음날 뉴스에선 세계 곳곳에 어둠의 탑이 등장합니다. 전 세계에 차원의 문이 열려있어! 어둠의 탑 앞에서 첨단 장비들은 에러를 일으킵니다. 캡슐이 없어서 어둠의 탑이 있으면 진화를 하지 못하는 정우. 사내가 구하러 옵니다. 열심히 싸우는 사내와 정우. 한편 혼란 속의 흰수염 도사님을 불러냅니다. 흰수염 도사는 청룡문의 힘이 깃든 12개의 여의주 중에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힘을 나눠줍니다. 파일드라몬에게도 전달되는 청룡문의 힘. 그렇게 황제 드라몬으로 진화하는 파일드라몬. 황제 드라몬이 청룡만의 신성한 힘이 담긴 구슬의 빛으로 파일드라몬이 최강의 힘을 가진 절대 완전체로 진화한 모습이지. 원거리로 탑을 파괴해버리는 사기캐 황제 드라몬. 일본 전체에 나타난 디지몬들을 다 처리해버립니다. 정말 굉장했어. 능사뜨라상에 우리나라 한 바퀴 돌고 온 거 있지? 그렇게 돌아가버린 흰수염도사. 아이들은 세계 각국의 탑을 파괴하러 다닙니다. 이 자식들 세계여행 공짜로 한 후. 전 세계엔 흰수염도사와 똑같이 생긴 흰수염도사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디지몬 초진화! 청룡문의 힘으로 완전체로 진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의 아이들과 같이 싸워나갑니다. 인원을 나누어 각 세계의 아이들을 만납니다. 탑하기하랴 디지몬 보내랴 여기저기 바쁜 아이들. 한편 한 선택받은 아이가 잡혀있습니다. 귀엽다! 구해주러 온 여미새들. 그렇게 카트리느를 구해줍니다. 갑자기 외국식 인사 탑재된 아이들. 이번엔 정우와 매튜가 바쁩니다. 카르모! 초진화! 워! 카르모! 이번엔 소라 예지 듀오. 그렇게 탑을 없애고 모두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일본에 나타난 마린 데블몬. 그리고 레이디 데블몬. 스컬 사탄몬도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나뉘어서 디지몬들과 싸우러 갑니다. 역시 빠지면 서운한 레이디들의 대결. 아르게리몬의 仲間なのか? 그이츠, 이나마데노 디지몬도 뭔가 違う. 공격에 당하자 움직이지 않는 황제 드라몬. 나머지들도 당해버립니다. 소가, 아그몬たちは 이마마데 こんなに 長く こっちの 세계에 있다고가 ないから これ以上は 無理です. 早く 디지털 월드에 戻さないと 危険です. 황제 드라몬에게 힘을 주는 일기 디지몬들. 가노무! 움직이게 그래! 임페리얼 드라몬! 임페리얼 드라몬! 파이팅!
그렇게 파이터 모드로 변신합니다. 가볍게 스컬 사탄몬을 처치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한 디지몬. 이치 조지 켄, 와타시토 이쇼니 키테 모라오카. 오마에노 카라다노 나카니와 와레라가 히치요토시테이루 모노가 우메코마레테이루 노다. 이치 조지 켄, 안타 와타시토 이쇼니 쿠룬다. 고도모타치가 도 나테모 이노카. 그때 나타난 아라크네몬. 데리고 있는 아이들로 협박을 합니다. 야미노 세력토 하리아오토 이노카. 망몬 일행들과 동료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아라크네몬을 따라가는 정우. 하지만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아라크네몬을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僕, ずっと一条路さんに憧れていたんです. 勉強も できて, スポーツも万能で, いうことないですよね. このおじさんが夢を叶えてあげるっていうから. 뒤에 숨어 있었던 마일도. 마일도는 정우의 친형, 민우의 장례식장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레이디 데블몬을 막으러 온 실피드몬. 마일도는 서정우 아버지의 옛 동료였습니다. 어린 시절 정우에게 이메일을 보낸 건 아라크레몬이 아닌 마일도였습니다. 결국 정우를 뒤쫓다 놓쳐버립니다. 서정우에게는 어둠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고 하며 어둠의 씨앗은 머리가 좋아지고 운동을 잘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둠의 씨앗을 스캔합니다. 무슨 뭐 마트 계산하냐? 정우를 계속 뒤쫓는 사내와 마린 데블몬과 맞서는 토우몬. 인지를 잡아버린 레이디 데블몬. 예지의 위기의 순간 실피드몬이 구해줍니다. 다오스 씨가 나갔다. 와갑대ください. 데지몬 다오스였단다. 죽을 뻔한 거 구해줘도 난리냐. あの人を助けたのはミヤコさんよ. 토우몬도 결국 마린 데블몬을 죽여버립니다. 다오시쳤다. 도도 대기요. 다오시쳤다. 결국 정우를 따라잡은 사내. 그 앞엔 마왕몬이 나타납니다. 안코쿠노 타네오 모라이니 키타소. 데몬 미즈카라 오데마시토와 고쿠로우나 코토다. 다른 디지몬들도 도와주러 옵니다. 아노 디지몬와 제타이니 타오사가 게레바. 드디어 정신 차린 제하. 그렇게 합동 공격을 해봅니다. 오마이라노 히사스 와자토와 손나 모노카. 임페리알 드라몬 파이터 폼. 망몬은 스스로 디지몬 세계의 게이트를 열 수 있어서 디지몬 세계로 보내는 것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둠의 바다로 보내버리자는 나리. 마일도는 빛의 언덕이 게이트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들이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빛의 언덕이었습니다. 어둠의 바다를 소환해보는 정우. 아이들이 힘을 보태줍니다. 소다 켄! 시카리 시로요! 오마에와 뭐 무카시나 오마에잖아이! 데지몬 카이사자 낸다! 나얀데 크루신데 야또 야미노 치카라니 유치갔단다로? 지분노 시다고토노 츠그나이다떼 시데키타자네가! 그렇게 마왕몬을 어둠의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일단은 경찰들에 의해 아이들이 구출되긴 합니다. 다음날 아이들은 정우의 아버지를 찾아가 마일도의 옛날 기록을 찾아냅니다. 한편 의문의 뭔가가 현실 세계에 착륙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블랙 워그레이몬이었습니다. 흰수염도사가 줬던 청룡몬의 힘은 디지몬 세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힘이었는데 그 힘을 사용해서 디지몬 세계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현실 세계로 가는 통로가 열려버린 것. 블랙워그레이몬이 현실 세계로 찾아온 건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오이츠라와 오레노 이덴시야 센쇼크타이오 데이터가시테 츠쿠시다 데지몬다. 아라크레몬과 미이라몬은 마일도의 유전자와 염색체를 데이터로 태어난 디지몬들이었습니다. 디지몬 세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신과 아라크레몬, 미이라몬을 만들어서 빡친 불워. 이부츠와 호물하네바 나라나이. 오마에모 이부츠다. 겐짓 세카이니 존재시테와 나라나이 이부츠. 불어를 말리러 온 아구몬. 청룡몬에게 힘을 받아 초특급 진화를 합니다. 나제 안나야츠오 가봤다. 인간의 고도모타치니 우에라레타 안코쿠노 타네오 도리노즈케르노와 아이츠 시카이나인다. 그렇게 성사된 미러전. 아구몬은 불어를 계속 설득시켜 봅니다. 워그레이몬은 이 세상에 2体 이라나이. 임페리알 드라몬 포드 체인지.
황제 드라몬이 전투에 합류합니다. せっかくなら とどめを刺してもらいたかったものだ。 俺という存在を打ち消してくれたらどんなに。 それって死にたいって意味? 君が強い敵を探してたのは負かしたいからじゃなく倒されたいから。 僕がしてきたことの全てが 僕が生きてきた何よりの証拠だって。 クにしたってネロにしたってアソボにしたって手は抜かない。 全力でやる。 だから楽しい。 패배한 블랙 워그레이몬은 떠나버립니다. 디지몬 세계에 있는 디지몬들은 마악몽같이 현실 세계로 가는 디지몬들을 막기 위해 게이트를 닫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편 제아의 할아버지는 죽은 제아의 아버지가 젊었을 적 디지몬 세계에 가고 싶다고 했었다는 충격 발언을 해줍니다. 게임 속 캐릭터에 관심이 많았던 제아의 아버지, 그때 제아와 마주치게 된 마일도 제아의 아버지 이충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충이의 아들인 걸 알고 돌아가는 마일도, 마일도는 이충이와 어린 시절 친구였습니다. 히다. お前に見せようとしたこのバーチャルの命、でも見せることができずにお前は死んでしまった。 한편 어둠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오이카와사마, 오네가이시마스. 그렇게 꽃의 힘을 뺏어갑니다. 그때 나타나는 블랙 워그레이몬. 갑자기 제아의 할아버지도 나타납니다. 제아의 할아버지는 디지털 캐릭터가 살 세계가 있다고 믿었던 아들과 마일도를 그런 얘기를 못하게 막아버렸었고, 아들을 잃은 후 마일도에게 힘이 되지 못했던 걸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와시노 유진니나테 그랜카. 히로키노 코도무노 코로노 코토 이쇼니 하나스 아이테가 호시인자. 친구에게 이성을 잃어버린 마일도, 할아버지를 구해준 불워. 오마에 오마에 닿다노카 아이츠니 시하이사레테와. 그렇게 도망가는 마일도. 히카리카오카카라 디지털 월드에노 게이토 후인스르코토가 짓도 되길. 그렇게 게이트를 봉인하고 죽어버립니다. 다음날 아이들의 꽃을 수확하려는 마일도, 어둠의 꽃을 뽑아내지 않으면 어둠의 나무가 돼버린다고 합니다. 정우는 오리지널 어둠의 씨앗이었고 아이들은 정우 씨앗의 복제품이라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둠의 탑은 어둠의 바다에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大人の俺でもデジタルワールドに行けるようにするためだ。 차원의 문은 열어봤었지만 디지몬 세계는 더럽혀진 어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우를 이용하여 디지몬 세계에 어둠의 탑을 세웠었던 것. 계획이 틀어져 어둠의 씨앗으로 디지몬 세계에 가려고 합니다. 디지몬 세계에 갈 생각에 눈물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차원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상한 곳에 와버렸습니다. 갑자기 주둥이가 튀어나옵니다. 이곳은 친구가 어둠에 잡아먹히는 것을 보며 공포스러워하고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3년 전 마일도는 디지몬 세계가 있다는 걸 확신했고 디지털 월드니 기타이까? 그때 무언가에 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오마이가 다레카 와카타소. 오마이와 반데몬다. 주둥이의 정체는 바로 묘티스몬이었습니다. 고고마데 고그로우다타나. 暗黒の 種. あれがバリアの働きをするというのは嘘だ。 本当は俺の餌だ。 俺が生まれ変わるためのな。 꽃의 힘을 회수하고 베리얼 묘티스몬으로 진화합니다. 아라크네몬부터 죽여버리고 미이라몬도 죽여버립니다. 혼자만 제정신인 사내.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XV몬. 인 줄 알았지만 조금씩 공격이 통합니다. 베리엘 무티스몬의 공격에 환상을 보기 시작한 아이들. 이혼하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간 니키. 맛있는 케이크를 혼자 다 먹는 예지. 죽은 아버지와 디지몬 세계에 온 제하. 같은 뭔가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나리. 정신 차리게 해주는 사내와 부이몬. 한편 정우가 보는 환상은 디지몬들에게 복수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여러 가지로 그 모습을 보고 있기 힘든 정우. 그때 죽은 친형이 나타납니다. 켄, 오마이와 뭐 죽은 그렇습니다. 오마이의 식재와 뭐 오왔단다요. 그렇게 아이들은 베리얼 뮤티스몬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僕たちは仲間だ.
특수한 장소 때문에 여러 가지 진화가 동시에 유지됩니다. 진화 하나밖에 없는 추추몬. 그게 걸레짝이 되어가는 베리얼 뮤티스몬. 아, 이건 너무 다굴 아니냐? 나제 오마에와 오레노 젯츠니 마도와 사레나갔다노다. 이마노 지분니 후마이야 나야미오 못테 이나이 토유노카. 아, 못테 나이네. 오레와 이마가 이치반 시아와세 난다. 가족이 있대, 나가마가 있대, 데지몬타치가 이르. 황제 드라몬의 공격이 함께 생겨버린 공간. 공간을 넘어오니 바뀐 옷과 합체 진화 디지몬들만 남았습니다. 어둠의 힘으로 파워업을 합니다. 상당히 강해져 버립니다. 우리와 현실 세계도 디지털 월드도 야미의 세계에 통일사세. 이오 세계가 스베르 오토날 타메니 각시타노다. 그렇게 지구 전체를 어둠으로 물들이는 베리얼 뮤티스몬. 디지털 월드에 이케르 토시타라 모 코코시카 칸가에라레나이. 모두 함께 처음 디지몬 세계에 간 장소에 온 일기 아이들. 게이토요! 타나무! 히라이테 쿠레! 야파리 오레타치노 디지바이스자 다메나노카. 그때 전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이 디지바이스를 들어봅니다. 그렇게 나타난 전세계 선택받은 아이들의 파트너 디지몬들. 게이토가 히라쿠요! 민나가 복타치오 욘데네! 그렇게 디지몬 세계로 넘어갑니다. 에라바레시 고도모타치와 특별한다. 우리たちとは 違う. 우리たちには 파트너 디지몬なんて いないもの. 왜 파트너가 없는지 알 것 같은 부정적인 아이들. 아이들의 부정적인 기운이 베리얼 뮤티스몬에게 전해집니다. 민나니모 알다로. 미래의 유메. そんなの 忘れちゃったよ. 俺は ラーメン 好きなの. 世界一うまい ラーメン 作るようになりて. そう. 아이들이 꿈을 말하니 조금씩 사라지는 베리얼 뮤티스몬.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파트너 디지몬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힘을 모아 마무리해버리는 황제 드라몬. 싸움 다 끝나니까 나타난 흰수염 도사. 가트문을 잃어버린 홀리링을 돌려줍니다. 디지몬 카이저 요새에서 암흑 게임을 제어하기 위해 홀리링을 쓰고 있었고 합체 진화에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구현화한 세계였다고 하며 어둠의 바다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때 마일도를 챙기는 제하. 僕, 비비몬, 유키오의 파트너 디지몬だよ. 있단다, 俺の 디지몬가. 마일도에게도 파트너 디지몬이 생깁니다. 하지만 베리얼 뮤티스몬 때문에 힘이 다한 마일도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자신의 마지막 힘을 디지몬 세계에 희생합니다. 그로부터 25년 뒤 어렸을 적 모험을 책으로써 소설가가 된 리키. 이마 すべての人々にパートナーデジモンが存在している。デジタルワールドは世界中の人々に認知されるようになった。 현실 세계와 디지몬 세계의 외교관이 된 신테일. 인류 최초 디지몬과 우주 비행사가 된 매튜. 결국 소라의 사랑은 이루어졌습니다. 소라는 패션 디자이너, 정석은 최초의 디지몬 세계의 의사가 되었고, 미나는 요리 연구가, 한솔이는 디지몬 세계를 연구하고 있고, 나리는 유치원 선생님, 정우와 예지는 결혼하여 예지는 육아에 전념, 정우는 경찰관이 되었습니다. 재하는 변호사가 되었으며, 사례는 미국에서 포장마차 라멘이 성공해 전세계 체인점이 있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렇게 파워 디지몬은 끝이 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